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우리나라 코리안 비프 한우가 캄보디아에 수출된다고 해서 한우가 어떻게 수출되는지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서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먹어보고 싶은데 살짝. How much? One. 달러 오케이? 예. Yeah. Change. 저거 지금 $20니까 한 26,000원, 25,000원 되잖아. 저거면은 내가 볼 때 여기 잠깐 살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인생 최초 개구리. 맛있는데 치킨 같아. 생강향도 나고 향신료향이 좀 섞여있다. 근데 그래 거부감 있는 정도는 아니고 엄청 고소하다. 옛날 통닭 같아. 약간 숯불향도 나고 생각보다 비리거나 이러지도 않네. 그 현지 왔으면 현지 커피 먹어봐요. 현지 커피 그래도 이게 이제 진정한 그 스트릿 커피. 파푸치노 1,100원 200원인데 퀄리티 봐봐. 와 무슨 타이거 슈가 같다. 너무 맛있어. 스몰. 야. 2,000이래. 2,000 얼마예요? 그러면은 500원도 안 하는 건데. 진짜 달달한 사과 맛이 나. 오 맛있다.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5달러. 오케이 오케이. 처음 탄다. 툭툭. 툭 타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 여기는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차로도 우리 택시보다는 싸니까 일단. 그렇죠. 여기가 스타필드 같은 그런 느낌. 아, 이온몰이라고. 최신식인 이온몰 2로 왔습니다. 오 돼지 되게 크다. 일본하고 미국산 그리고 호주 이렇게. 잠깐만 여기 지금 이게 양이 지금 거의 내가 볼 때 한 1kg 정도 되는 것 같거든? 1kg에 $7니까 100g당 1,000원 정도는 하는 거야. 이런 색깔 봤어? 이거 말고기 아니야? 이거 거기다 꾸리살이네. 꾸리살. 나중에 익으면은 이렇게 그 고추처럼 이렇게 되나 보다. 같은 맛이 나. 그러니까 그 면이 있는 파타야하고 거의 비슷한데 맛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소스들하고 같이 먹는데 약간 식초 피쉬 소스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이거지 $2밖에 안 해. 이거지 2,600원이야. 그리고 여기 절여져 있는 고추. 이 고추를 위에다 곁들였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 이 매콤한 맛하고 산미가 예술이네요. 계란후라이 약간 이렇게 반숙 돼 있는 거 키포인트고 소고기에다가 약간 올챙이면 같은 느낌. 이것도 면인데 다릅니다. 그냥 거짓말 안 치고 맨날 먹으라고 하면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어. 이게 무슨 만두처럼 생겼네. 응, 만두처럼 생겼는데 이거 칠리 소스고 식초 같은 거야. 이렇게 곁들여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만두 하죠. 너무 맛있다. 단돈 6달러에 즐기는 8,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 우리나라 한 끼 식사 8,000원으로 즐기는 지금 캄보디아의 길거리 음식. 아, 정말 맛있네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런치의 한우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느낌이 되게 모던하다. 그치? 탑이네. 하이엔드급의 예. 레스토랑이고 한우를 런치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서 예. 오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먹는 한우네요. 네, 드셔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한우가 여기 캄보디아 최초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쓰는 레스토랑 최초네요. 이제 골? 골드? 예. So I try to switch my diet. 오일 파스타인데 오일 파스타 같지가 않은데 이거? 식감은 되게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오 올리오 약간 오일 파스타 느낌이랑 조금 다른 거. 여기 페퍼 들어가 있다. 그린 페퍼. 완전 부드럽지 않고 적당히 씹는 맛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레스토랑에서 한우 맛을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기도 한데 유튜버 첫 어떻게 보면 한우 맛을 캄보디아에서 먹는 거잖아요 지금. 어때요? 한국에서 먹는 거랑? 일단 고기 자체는 익숙한 향이 나서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소스에 지금 그린페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건조되어 있는 후부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탁 하고 쏘는 스타일이라면 얘는 되게 은은하게 향을 느낄 수 있어서 같이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와 한국의 만남.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잘 어울려져. 대부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요리할 때 후추 많이 써요? 집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캡 가면은 크랩 유명해요. 후추랑 같이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캄보디아 최대 유통기업인 W그룹의 냉장냉동 물류창고를 방문했는데요. 실제로 내부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주변 국가에도 역량이 큰 기업인 만큼 전 세계 각국의 수입품들이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자주 보던 수입산 고기 박스들을 보다 보니 한우가 캄보디아에 수출되면 퀄리티 높은 대규모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관과 유통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 끝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끝이 송아지는 송아지 등심 크기 봐봐. 2만원 크면은 질기니까 새끼소로 하나 봐요. 새끼소로. 캄보디아 최대 식품 전시회 캄푸드에 자랑스러운 한우 홍보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한우 첫 수출 계약과 함께 이번 행사 참여를 주최한 주식회사 기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기본은 한우 수출을 기반으로 한국의 좋은 상품과 브랜드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수출하여 사업을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첫 타임에는 캄보디아 현지 셰프님께서 직접 한우를 활용하여 몇 가지 요리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한우를 현지 셰프님께서 직접 다루어 주시니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님도 직접 부스로 방문해 주실 정도로 현지 분들에게 그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타임에는 제가 직접 한우를 손질하고 커팅하는 쇼잉과 스테이크로 구워서 현지분들에게 직접 맛보여 드렸는데요. 당시 현장에 정말 많은 현지분들께서 한우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대중식당 같으면서도 살짝 고급스럽네요. 살짝 보니까 그 베트남하고 태국 느낌하고 섞여 있다. 음식 자체가. 미스 캄보디아. 소고기? 아, 소고기 샐러드. 양념이었어. 고수향도 난다. 잘해서. 너무 좋아, 향기.
샐러드인데 이제 약간 고수 같은 향이 풍기는 그런 샐러드라 난 너무 좋아. 어떠셨어요? 좀 느낌 일단 반응 폭발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한 건 별로 없고 이 저희 파트너가 예. 잘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현지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 파트너가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추구하셨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해외 나갔을 때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과 국가를 존중해주고, 저희 바이어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지만 잘 저희가 서포터하면 그분들이 수익을 추구하면 당연히 저희도 이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트너분들이 한국에서 이미 이제 한우를 한번 좀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드셔보시고 좀 어떤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놀랐죠. 한우는 그 부드러운 품만 아니라 입맛까지 너무 좋다 보니까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가공장이라든지 한우가 생산되는 곳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정교하고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생산되는 거에 대한 상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떤 감동을 받으시고 그분들도 많은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도 대표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게 한우 수출로 인해서 5년, 10년 되게 길게 보시던데 어떤 방향성으로 추구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네. 그 수출을 네. 제가 처음 했었던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처음 한우 수출이 됐고 네. 그 전에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한우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는 수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우 업계에 도움될 수밖에 없는 게, 소비가 굉장히 국내로만 제한된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다 사육 환경은 좋아지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면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소비는 제한적이고, 심지어 자금률이 지금 30%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소비를 늘려서 시장을 키우고 회전을 많이 하는 것이 농가나 농민이나 수출업체나 가공업체나 생산자들, 심지어 뭐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혹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을 줄이는 형태로 사업을 하거나 이 업계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무너지는 단계죠. 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고기는 셀러 마켓이라서 수요보다 항상 공급이 적은데 네. 우리 한우는 왜 그렇게 못하겠냐는 거예요. 네. 제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좋은 소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소고기 업계 에르메스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거든요. 네네. 다만 그 가는 과정에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업체라든지 또 국립부와 같은 뭐 자조금과 같은 이런 민간이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길게 보고 사업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앞만 보지 말고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느낌 죽인다. 한우가 이제 수출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 성들을 좀 보면서 그게 좀 느껴지셨나요? 좀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예, 예.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그 격차는 결국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네네. 그런 것들이 눈에 되게 부드럽게 보이죠. 이 모든 고층 빌딩이 15년 안에 생긴 거래요. 아, 15년이요? 단 15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재벌들도 한정되어 있긴 하겠네요. 그들이 예.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예. 아, 미너텍스.